자, 채연이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Look, Charlie.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ice. Made of ice. Tables. Chairs. Beds. And beds. 자, 어디가 틀렸는데요? Look, Charlie. 그렇지. 여기에 반드시 얘가 있어야죠. 맞습니까? made의 뜻은 make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볼까? make의 뜻은? 만들다. 얘는 하다시 맞죠? 근데 made의 뜻은? 만들어진 이란 어떤 시니까 만들어져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면 해보자. 오케이.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Beds.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ice beds. 오케이, 그래서 ice, ice beds. We 그 다음 뭐라고? We are very cool. We are? 이거? We were? 이거? 아, we will. We will, 그 다음 뭐? Very cold. Very cold. 뭐야? Very cold. 오케이. 이런 거 어디가 틀렸는데? We랑 합쳐서 써야 돼? 이건 뭐 합쳐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건 틀린 건 아닌데. Will 하든지 뭐. We will. Very too cold. Very too cold? 아니, Too very cold?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케이, 청룡이도 퍼펙트 다 맞았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will 있잖아, will. will 이거 무슨 시야? 뭐뭐 할 것이다. 뜻은 뭐뭐 할 것이다고. 어, 그래. 맞아. 뭐뭐 할 것이다 할 뜻인데 무슨 시지? 하다시예요? 아닌데요. 어떤? 어떠십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다 설명해 준 건데 이렇게 틀리면 어떡하지? 선생님 지금 will, can, should, may를 썼는데 얘들 넷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무슨 시지? 일단 뜻부터 얘기할까? will의 뜻은 can은 should는 may는 자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will, can, should, may. May I go? May I go? 하면 뭐야? May I go home?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어. 물론 나하고도 했고. May I go home? 이 무슨 뜻이야?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거 학교에서 또는 저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들은 will, can, should, may를 보고 뭐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배웠는데 요새 까먹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배우고요. 조동사.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 그럼 very cold 또는 too cold의 뜻은 뭐예요? 단어할 때 했는데요. 오케이. 조금 더 공부하고 와야 될것 같아. 풀리는 게 약간 있다.